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팀장 오동진입니다. 지금 현재 415마리가 지금 보호 중에 있고요. 개가 309마리, 고양이가 106마리가 지금 보호 중에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일반 분양해 가시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1000마리가 넘게 됐어요. 1095마리, 개가 832마리, 고양이가 263마리가 분양이 됐고요. 분양률은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일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2시, 3시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조금 빠른 시간에 11시, 12시 이렇게 두 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조그만하게 지원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치료비나 중성화 수술 비용, 미용 비용, 이런 비용에 대해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주도 유기동물의 문제는 사실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제주도에 개를 버리고 갔다라든가 뭐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주도 자체 내의 문제예요. 돌아다니면서 임신이 되고 뭐 그래서 한간 가끔은 그렇게 싸움이 나기도 해요. 니네 개가 우리 집에 와서 얘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이 새끼 니네가 데려가라. 그래서 서로 새끼들에 대해서 이제 아기 강아지들에 대해서 네 건이 내 건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할 만큼 돌아다니는 개들에 의한 임신 이런 거는 정말 주인도 싫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생화된 유기견 들개라고 하죠. 이제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또 어딘가에서 새끼를 낳으면 걔네가 이제 야견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개체수가 번식을 하면서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그 동물들의 숫자가 굉장히 점점 많아졌고요. 유기견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으세요. 얘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버려진 거 아니냐, 혹은 뭐 어디 뭐 아파서 버려진 거 아닐까, 그다음에 어떤 문제 행동을 보여서 버려진 게 아닐까. 물론 유기견들인 경우에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버려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처한 어떤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또 이 아이와 나와의 어떤 돈독한 그런 그 교감을 이끌어내는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또 끈끈하게 작용이 되고 성묘 혹은 성견이 된 이후에도 충분히 이 아이하고 교감을 이루면서 가족으로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했는데 갑자기 나오긴 해.
저희들은 총 그 강아지는 네 마리가 있고요. 또 고양이 하나 한 마리 이렇게 있고. 우선 우리 뽀비는 6년 전에 그 제주대학교 안에서 이 목줄이 있는 채로 아마 유기가 된 것 같은데 한쪽 오른쪽 다리가 이 목줄 안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로 그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동물단체 분들이 이 아이를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해서 입양할 가족을 찾는다는 걸 저희가 보고 입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와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코 이상은 곁을 주질 않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곁을 다 주는데요. 아마도 성인 남성한테 어떤 학대를 좀 당한 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박이는 학위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새끼 때부터 그 영향이 좋지 않고 또 주변 학대받고 불쌍한 아이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 동물단체 회원분 한 분이 구조를 해와서 있던 아이를 저희가 계속 데리고 있게 된 거고요. 괴롭힘도 많이 당했고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구조됐을 때 그 동네 꼬마들이 너무 얘를 괴롭힌다고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누나 그런 쪽에서 다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입양의 날 이런 날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날 입양이 많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 자체를 그렇게 천천히 개선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주도도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애들 뭐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또 가족으로 같이 지내면 뭐 똑같아요. 유기된 아이들이지만 처음에는 사람의 손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마음을 열어주는 또 기쁨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기견을 입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입양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는 순둥이였거든요, 이름이. 순둥이가 구조가 됐다. 아프고 이제 계속 함께 하시는 가족을 찾는다라는 공고를 저희가 봐서 이제 그때 입양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영화관을 찾지만 어딜 가든지 음악을 듣지만 조금 비싼 카메라도 있지만 그런 걸 취미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구조 당시에는 이제 심장 사상충하고 이제 진드기에 물리면 걸릴 수 있는 질병인 바베시아가 굉장히 심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간도 많이 망가지고 혈액량도 부족해서 사실은 이제 거의 죽을 뻔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거기 동물병원 원장님이 포기해라,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좀 줘보자라고 말씀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예, 살아났다고 하더라고. 당시 좀 다행히 예, 결과가 좋아가지고 저희랑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간다, 저기 그런 거야. 사람 표정이 몇 잔의 커피값을 아껴 주구 반대편에 보내는 그 맘이 내 맘
동안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막 쇠사슬에 매어놓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동네에서 천덕꾸러기 돼가지고 얘가 막 얻어맞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좀 덩치도 크고 하니까 막 때리고 막 이래 나가라고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몇 년을 살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연락이 왔대요. 자기가 육지에 온 지 3개월이 넘었는데 그 개가 죽었을 것 같다. 한번 가봐라. 그것도 무슨... 그러니까 개를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불현듯 생각이다. 네. 남편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마당 있는 집이 생겼으니까 자유롭잖아요. 조금 개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그래서 최대한 남들이 좀 입양을 꺼려하는 상태의 아기를 데리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게 대형견, 중대형견,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그러니까 다 큰 개. 이렇게 해서 성견? 으로 해서 이제 하다가 또 보니까 또 마침 또 그때 순둥이 공고가 또 딱 떴고, 그러니까 개들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사람 친화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성격이 된 상태에서 와도 그 주인이 얼마만큼 애정을 기울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만족하고 예, 후회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지? 마지막으로 제재한테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뭐라고 하지? 난 제재한테 만수무강하세요? 아니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하고 싶어. 제재야 다시 할까? 하나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하나 둘 셋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사실 3살 4살 이러면 그래도 완전 성견 중에 성견. 아이고 가버렸다. 제재야 잠시만요. 아, 빨리 움직이는 거를 경계해야. 네 자전거. 중요한 건 겁이 많아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지 않네요. 네 그게 제가 모순이 있는데. 네. 일로 와 일로 와. 그만해 일로 와 빨리 와. 올라와. 아무도 놀래치지 않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집 지켰어. 집 지켰어.